그럴 리가 없는데요.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서류에 김다현 선생님이 맞다면 확실합니다. 이거 나 맞는데? 회장님께서는 김다현 씨한테 몇 가지 조건을 걸고 회사 권리의 일부분을 상속하셨습니다. 물론 그분이 유구시의 이야기지만 일부분? 너 성형그룹 주식 지금 한 주에 얼마인지 다 알고 하는 소리야? 그야말로 한지산 챙긴 거라고. 남자 하나 잘 꼬셔서 돈방 속에 오른 거야. 운 텄어 선생? 그러니까요. 진짜면 정말 땡 잡은 거네요. 그래서 말이에요. 이왕 운 튼 거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? 부탁까지? 생각보다 훨씬 뻔뻔하네. 아주 예상대로야. 입 좀 다물어주면 안 될까요? 당신도 누구세요? 뭐야?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야?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현그룹 고문 변호사. 아니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치세요. 제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?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변호사라고 남의 개인정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보이스피싱도 모자라서 이제 사기도 대놓고 치네. 뭐 하는 거지? 경찰 부르려고요. 이제 아주 뉴스에 나와서 못을 박겠다. 왜요? 왜? 겁나요? 아, 저 정말 변호사 맞습니다. 그리고 김다현 씨 개인정보는 유언장 작성자이신 이규철 회장님께서 직접 제공하신 겁니다. 아니, 저 어떻게 알고요? 내가 궁금한 것도 그거거든.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꼬드겼는데 관심 없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엄청 궁금하거든. 나랑은 반대네요. 난 그 회장님을 내가 어떻게 꼬드겼는지 정말 궁금한데. 그래도 뭐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충분히 예상이 되네요. 무슨 뜻이지? 혹시나 하는 얘긴데 당신 같은 스타일 정말 최악이야. 나도 피차 일반이에요. 나도 그쪽 같은 타입은 최악이니까. 저 주변 사람들이 그쪽 별로 안 좋아하죠?